도로시 게임즈. 오, 재밌겠다. 아, 탈출하는 건가 봐. 어? 왜 갑자기 피아노가 움직이고 난리야? 아! 어, 대박. 좀 잔인해. 이게 바로 죽음의 집에서 탈출이란 플래시 게임인가 봐요. 열심히 컴퓨터를 두드리며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우리의 김모군. 어, 뭐야 이게? 피아노 귀신이 그를 덮쳤습니다. 아, 볼 거 없다. 에, 도로시 방송이나 볼까나? 아, 역시 유튜브는 BJ 도로시지. 유튜브에서 도로시를 검색하면 구독도 하고 방송도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아. 홍보를 해서 사망. 뭐야? 야, 무슨. 이쯤 되면 이거 2승 탈출 넘버원 아니야, 이거? 이거 2승 탈출 넘버원인데? 너무 잔인하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 냄비가 뜨거운 물을 너무 잔인해. 잠깐만, 여러분들. 아까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게임인 즉슨 피아노로만, 아까 피아노에 건반 꽝 찧어서 죽었는데 다른 걸로도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대박. 정말 죽음의 집이야, 이거. 죽음의 집에서 탈출해야 되는 건가 봐. 살 수 있는 루트가 따로 있나 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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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지 마. 아니야, 반복하지 마. 제 시간 안에 빨리 찾아야 돼. 뭔가 없을까? 과거를 바꿔보려 했지만 시그널과 같이 더 큰 희생이 따르는 법. 안 돼, 카메라는 절대 안 돼. 찰칵하고 또 해골 또. 기타? 아, 뭐야, 내 기타가 왜 그러지? 더 큰 희생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뭐야? 왜 물이? 저게 말이 돼? 저게 말이 돼? 너무 연계성 없이 아니, 물에 빠지면은 시원하게 샤워하지 뭘. 아, 냉장고가 왜 문이? 괴물 냉장고. 잔인해, 잔인해.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피아노는 피하자. 아, 이건 더 위험한데? 누를 수 있는 게 없을까? 여러분들, 빨리 그 노래가 들리기 전에 뭔 수를 내야 돼? 신문? 의자? 빨리 여러분들, 염소? 뭔 수를 냅시다. 잘못 수를 냈어, 잘못 수를 냈어. 야, 이거 창문? 이거 뭐죠? 문고리? 섹시한 언니 사진?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네요. 시원해서 사망. 그러면 자동차? 뭔가 카메라랑 기타 빼고는 야,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저게 뭐야? TV 보다가 TV에서 마피아 나오니까 탕 죽어? 그럼 앞으로 뭐 건달 영화 이런 거 보면 안 되겠네. 샤워기가 왜 흔들리는 거지? 아, 왜 그래? 물이 아니라 염산이었습니다. 네, 냉장고, 괴물 냉장고, 그쵸? 지금, 이 빨간색, 이거 냄비도 안 돼. 최대한 피해서 건드립시다. 너무 잔인하게 죽는다. 뭐야, 살은 거야? 못 살은 건가? 뭐지? 방법이 없나? 탈출하지 못했어.